안녕하세요. 가구조립 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이는 벽면에 이케아 메토드 싱크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미아동에 출장을 나와 있습니다. 자, 고객분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바로 조립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기 상호가 어떻게 되죠? 화이트. 화이트? 네, 화이트 플라워 카페. 네. 플라워 카페? 네, 플라워 카페가 플라워 케이크 카페여가지고 앙금 플라워 케이크도 하고 네. 이제 디저트 떡 케이크 개념으로 식사 대신에 간편하게 커피랑 드실 수 있게. 그럼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 10시 반부터 네. 8시 반까지. 그러면 휴무일은 따로 있나요? 지금 딱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일단은 계속 좀 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볼일 보셔도 네. 감사합니다. 하부장은 총 3개밖에 안 되는데 뒷부분을 따내기 해야 되고 뭐 수평 작업까지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조립하는 방법이 아니고 가구 조립하는 남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부장 사이즈가 800인 경우에는 뒷판이 반으로 접혀 있습니다. 200, 300, 400, 600 사이즈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800 사이즈 하부장은 뒷판이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하얀색이 안쪽으로 향하게 위에서 아래로 꽂아주면 됩니다. 뒷부분에 PVC 배관 파이프나 콘센트 등 여러가지 부분을 따내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하부장도 뒷부분에 맞춰서 따내기를 한 다음에 세 개의 하부장을 수평 맞추는 과정부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부장 3개 따내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수평 작업을 할 건데요. 이케아 메토드 높이 조절 다리는 8cm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는 높이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안쪽은 팔을 깊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자세로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수평 작업이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요 세 개의 하부장을 체결해서 다시 한번 또 수평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하부 몰딩 걸레바지는 미리 끼워 넣을 겁니다. 네, 하부 몰딩 걸레바지까지 설치를 하고 수평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조리대를 올려서 싱크볼 파공 사이즈에 맞게 파공을 하고 싱크볼과 수전을 연결해서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문을 달고 문 간격을 또 맞추는 작업 그리고 손잡이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달면 오늘 작업은 끝납니다. 네, 연속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 메토드 싱크대 설치를 끝냈습니다. 손잡이는 고객이 원하는 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뚫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고객이 오시는 대로 손잡이 위치 정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겁니다. 가구조립 하는 남자가 이케아 싱크대 설치하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구조립 하는 남자였습니다.